프로게이머 출신 스트리머 류재홍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1일 새벽에 크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30곳 가까이 병원을 돌았지만 8시간 넘게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의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3시? 2시? 그쯤이었는데 전화를 20, 30군데를 돌렸는데 의사분들이 안 계신다 그래가지고 생명에 지장은 지금은 없어요. 있을 뻔했어. 바로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류 선수는 과거엔 프로게이머로 지금은 인터넷 방송인으로 활동 중입니다. 해외에서도 유명한 선수인데요. Who do you know? 의료 대란이 정말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걸 실감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류 선수의 빠른 회복을 빕니다.